예, 써님. 제가 오늘 좋은 화가, 좋은 그림의 조건, 뭐 집대성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부 총동원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30년의 집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화가가 되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정확하게 1989년부터 입시미술을 시작하면서 노력해왔던, 약 33년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뭐 그런 거. 그다음에 화론, 예. 동양화 화론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미술사를 배우면서 어떤 화가들이 역사에 남는, 그리고 인구에 회자되는, 그리고 이제 그림이 또 가격이 비싸고 잘 팔리는,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뭔가 답이 나오죠. 제가 지금 여기 이거 철판인데 여기다 메모한 게 조금 빠져 있을 수 있으나 30년 이상의 제 경험을 집대성했다. 그 점에 있어서 아마 작가 스스로 이거를 정리를 한 사람은 거의 굉장히 없을 거고, 미술 평론가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여기 몇 가지가 나가냐면 다섯 가지에다가 4, 3, 10이니까 17. 한 20가지가 나가요. 왜냐면 제가 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대략. 근데 이제 그 보통 여기에 이제 대략 20개 정도의 조건인데, 뭘 이걸 25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20개의 조건에서 우선 제가 그러면은 좋아, 좋은 화가 좋은 그림의 조건이 20가지야. 딱두 가지만 뽑아봐. 또는 한 가지만 뽑아봐. 그러면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위에 뽑아놓은 게 이겁니다. 스토리하고 실외성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대성 하면은 떠오르는 게 피카소고, 스토리 하면 떠오르는 게 고흐예요. 이제 여러분이 고흐를 더 좋아하느냐, 피카소를 더 좋아하느냐, 이제 그 각자 취향이 있을 겁니다. 스토리는 좀더 여성적이고, 시대성은 좀 남성적인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두 가지, 이 스토리와 시대성 두 가지를 좀 외우기 좋게, 스시, 예, 우리 일본 회이죠, 회. 날것. 다 벗겨내고, 그래. 딱두 개만 남길 거야. 그냥 껍질 다 벗기고, 장식 다 벗기고, 깃털 다 뽑고. 그럼 뭐가 남아? 스시가 남는다. 이게 물론 한국어가 섞였는데, 스토리와 시대성이다. 자, 그럼 이제 총론으로 이제 전체를 한번 봐봅시다. 요게 이제 그 대표적 좋은 화가의 특성, 스토리와 시대성. 그럼 시대성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얘기할까요? 역사적 전환기의 역사 인식 같은 거예요. 그 시대적 문제와 이슈를 그 화가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화가가 좀 지적이어야 돼. 한마디로 공부를 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시대성을, 그리고 교류가, 다양한 그 시대의 명사들과의 교류가 있어야 되고, 피카소도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면 책을 통해서라도 자기 그 역사적 스승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 문제나 철학이나 고민이나 이제 요즘 말로 이슈라고 그러죠. 이슈. 요거를 그림이 갖고 있느냐, 그림에 담고 있느냐, 그거를 시대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대성을 그 화가 갖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역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아니면은, 독서나 또는 스승? 좋은 스승들을 만나야 돼. 스승 한명 만나서는 안 돼. 스승, 독서, 친구, 아무튼. 그래서 이 시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미술대학 중에서도, 아, 이거 참 거시기 한데, 명문대를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곳에. 네, 그 곳에. 자, 이 정도로 시대성을 넘어가고 스토리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스토리 두 가지니까. 그럼 여기 3S, 4S에서 시그니처 시리즈 스펙 스토리에서 이게 이좀 뒤쪽에가 있는데, 이 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한 게, 왜냐면 이 전체를 다 담은 게 스토리다. 그러니까 현재 이 현재 이 20가지 중에 20가지를 다 조금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야.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건 스토리라인이다. 뭔가 드라마틱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처럼 사랑의 아픔이라든가 좀 똘끼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스토리라는 건 이거 전체가 모여서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똘끼라든가 뭐 특이한 인생을 살았다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여기 캐릭터에 가깝죠. 그 사람의 성격. 근데 이 캐릭터에서 그 사람이 특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두 가지를 꼽으라면 진정성하고 저돌적인 거. 이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얘기할 때 여기서 제가 전에 가끔 얘기했던 거 뭐예요? 진선미. 진이 먼저다. 아, 나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가. 초등학생 글씨 됐는데. 자세가 지금. 예, 진선미. 요게 이제 그 진선미의 진선미라는 것은, 야, 정말 이게 보면 또 이제 이 진이 진선미에서 진이 이 캐릭터라던가 또는 휴머니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진선미의 진이 이게 휴머니즘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진이 이렇게 휴머니즘하고도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휴머니즘부터 설명한 4H에서 3H에서 휴머니즘 생명, 평화, 꿈, 희망 이걸 그 그림이 좀 음울하지 않고 좀 밝으면서도 그래야죠. 희망적이어야 되죠. 근데 그 약간 음울함을 그림의 컨셉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차별화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진선미의 진과 캐릭터. 캐릭터는 개성, 특이성. 자, 개성하니까 또 연결되는데. 이 캐릭터 진정성은 그 화가의 신뢰감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신뢰감하고 은행가의 신뢰감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떤 그 예술가로서의 신뢰감 같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 저돌성하고 연결이 돼요. 엔진이 좋아야죠. 엔진이 좋아야 끝까지 저 사막을 통과할 거다. 고통의 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 게 신뢰성이죠, 예술가에게. 그래서 이제 개성이 나온 김에, 자, 캐릭터의 개성이 있고, 이 캐릭터의 개성이 아니라, 뭐의 그림의 개성으로 넘어가면, 그걸 바로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 그 인간성의 개성. 시그니처는 뭐예요? 그 그림 자체 개성. 여기 나오죠. 구별성, 차별성. 그 색깔, 뭔가, 뭐 좌파냐 우파냐도 색깔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시그니처도, 스토리가 이 20가지 모든 걸 담고 있듯이, 시그니처도 시대성, 대표성 이런 거다 담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교집합들로 이루어진 거지, 뭔가 하나 이렇게 구획이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교집합이만 알기는. 근데 이제, 이 종이 한 장에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열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참 가슴 아픈 이거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그니처. 브랜드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 화가의, 아, 물방울, 뭐 이런 거. 네, 물방울, 김창렬, 이런 거. 피카소, 얼굴이 반쪽은 정면이고 반쪽은 옆면이더라. 뭐 이런 거죠. 브랜드. 대표성하고도, 이 대표성하고 좀 연관이 좀 되죠. 그다음에 시리즈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각인시키고 노출시켜야 돼요. 그렇게 시리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이, 시리즈의 전개 과정에서 전망. 아, 이 사람이 전망이 있다. 뭘 보고 전망을 느껴요? 시리즈 전개 과정에서 그림의 응용력. 아, 얘가 그 칵테일을 되게 잘하네. 뭐 이런 거잘 타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해야 돼. 시리즈를 하려면. 그래서 무슨 똑같은 바닷가재, 똑같은 뭐 된장 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오늘은 뭐 이런, 오늘은 그 쑥갓이 들어간 된장찌개, 응? 내일은 특이하게 된장찌개에다가 양고기를 한번 넣어볼 거야. 근데 맛있어야 돼,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시리즈의 응용력은 그 화가의 IQ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저는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응용력은 시리즈를 잘 펼치는 화가들은 대부분 머리가 좋아요. 네, 좋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펙은 제가 처음에 뺐죠. 그러니까 3매 있지, 세 가지만 해라 그러면 시그니처 시리즈 스토리인데 하나 더 집어넣어라 그러면 스펙인데, 요거는 사람들이 말하기 꺼리긴 하지만 명함의 뒷면 같은 거예요. 뒷면 같은 거. 우리 명함 앞면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무슨 어디 어디 대표 요거만 적잖아요. 근데 뒤에 딱 넘기면은 뭐가 나와요? 특히 제 명함을 보면 자기가 쓴 책이 나오잖아요. 저서 집필한 거. 그런 게 이력 같은 거, 이력. 이력. 그리고 보면은 얘가 아,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스승한테 배웠구나. 이게 딱 나오죠. 그리고 어떤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었네. 오, 꽤 A급 갤러리에서 전시를 몇번 했군. 뭐 이런 거죠. 이런 스펙.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다 검증한다. 자, 다음 스펙 스토리하고 시그니처 컨셉까지 가보죠. 그러면은 시그니처하고 시그니처는 컨셉이 잘 정비된 거죠. 컨셉이. 컨셉에는 스토리와 철학과 관점과 이슈, 시대적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셉하고 시대성하고 약간 연관이 되고 대표성하고 당연히 연관되고, 또 최초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컨셉에, 안 그러면 컨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그 창조력이 대단해야 돼요. 그 화가가 그 고민의 시간에 깊이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기 컨셉이 잡히죠. 컨셉 없는 그림들 대부분입니다. 기법만 있는, 컨셉이 없는 그림 뭐예요? 그냥 기법만 있는 거예요. 기법은 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사육의 요법. 기법은 그림에서 가장 하위의 개념이에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런 기법 같은 건 하위의 개념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최초성이, 창조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창조력 발전소라는 회사 이름을 정할 때 바로 이 창조력과 조화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쭉 내려가서 조화력을 적어놨는데, 조화력은 심미성하고 기획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기 조화력이죠, 조화력. 아름다움은 조화가 되야만이, 이 선미, 진에서 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창조력이 필요하고, 선에서 미로 가는 과정에서 조화력이 필요한 거죠. 선미. 그래서 여기서 창조화력 발전소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창조가 필요하고, 여기서 조화가 필요하고, 진에서 선으로 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죠. 자, 다음. 이제 컬렉터. 그 화가가 세대적으로 그런 뭐좀 언론하고도 좀 언론에도 좀 친구가 한명 있어야 되고, 저기 뭐돈 버는 친구도 있어 갖고 재료비도 좀 대줘야 되고, 그리고 가문이 좋아서, 야, 우리 가문에 그 예를 들자면 우리 가문은 전부 법대생밖에 없었는데
쟤 하나가 저기 미대 갔는데 좀야 그림 좀 사주고 그래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가문이죠. 팬 후원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가문의 어떤 가문이라 할 만한 분이 그 소도호 선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의 그 후광이 굉장한 소도호 선배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DNA는 있죠. 우리 가문이 목수 집안이니까 그 뭔가 만들고 그리는 DNA는 있는데 가문까지는 없죠. 아까 수 있긴 있거나 삼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전체 그 자기 가족 전체가 뭐 건축가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이렇게 좀 주변에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도와주는데도 큰 힘이 되는 가문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전 다행히 아미고님들이 이 후원자이자 팬으로서 일단 적어드려야지. 아미고의 미더덕이 있잖아요. 미덕과 어? 저는 이제 이 아미고와 미더덕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컬렉터, 1차 컬렉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1차. 그러니까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 아무도 없는데 그 마중물도 없는데 저 밑에 있는 우물을 끌어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중물로서의 그 어떤 컬렉터 세계화가 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컬렉터의 역할을 1차 컬렉터가 누구예요? 갤러리가 하잖아요. 갤러리가 그림을 먼저 싸게 사잖아요. 야, 이 화가 클것 같아. 1차 컬렉터죠. 갤러리가 먼저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갤러리가 1차 컬렉터가 아니라 우리 아미고님들이 1차 컬렉터인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캐피탈은 이제 돈인데, 이 가문에서 이제 가문과 팬에서 그림을 갤러리에 사주면서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속 작가가 이 생활비가 뭐예요? 전속 작가가 갤러리에서 돈을 요즘 돈으로 한 500에서 10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그림 팔렸을 때 50% 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전속 작가가 갤러리에서 전속 작가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캐피탈이죠. 재료비와 홍보비 많이 들어요. 그 누구냐? 가수들, 연예인들 회사에 돈 뜯기는 게 뭐예요? 야, 너 마케팅비 너무 많이 들었어, 이거. 뭐 증명도 못 해. 이걸로 돈 그냥 앵벌이 뜯어가는 거야, 이걸로. 재료비는 이제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뭐 뜯어갈 수가 없지. 갑자기 뭐 이승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캐릭터를 얘기했죠. 캐릭터는 그림의 개성이 시그니처라면 그 화가의 개성이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캐릭터는 진선미의 진과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걔가 예술가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주팔자가 예술가여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이목상 선배, 서울대 이목상 선배하고 저하고 잠깐만 이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목상 선배하고 제가 사주팔자 살짝 얘기하자면 일주가 을묘일주예요. 하지만 묘가 이렇게 을묘일주. 그래서 이 을묘일주가 엄청나게 끈질기고 고집 세고 그 다음에 그림 붓질 이 을묘가 뭘 의미하냐면 유려한 붓질을 의미해요. 그 사주상에서 이거 자체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사주에서 자오묘유를 또 사주 얘기가 나오는데 자오묘유를 제왕지지라 그러니까 남쪽의 왕이 오고 뭐 북쪽의 왕이 쥐띠 말띠 그다음에 이건 토끼띠잖아요 묘 유가 닭띠인가 그래 이렇게 이유 요거를 이제 제왕지지라 그래 요거를 그러니까 그 지가 갑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으로 좀 쎄. 얘네들이 캐릭터가 사주에게 있으면 사주에 뭐 장성살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 쎄. 쎈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오유를 묘, 유, 유이세 개가 묘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자하고 오하고 유가 이 묘를 못 이기냐? 봄철에 잡초와 같아서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목상 선배 사주를 보니까 열묘더라고 일주. 자,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주는 성격이다 그러잖아요. 성격, 캐릭터 같은 거. 이거 30분 넘어가겠네 이러다가.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넘어 이제 캐피탈이 그럼 캐피탈이 뭐예요? 캐피탈이 그 작가한테 뭘 줘요? 여유를 주잖아요. 아워, 시간, 사색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캐피탈이 저는 과거에 없었죠. 그래도 사색을 했죠. 왜? 도서관에 다녔잖아요. 도서관에 책 읽었잖아요. 무료니까. 라면 먹어가면서 책 읽었죠.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마치 윤활유 엔진에 기름을 뿌려주듯이 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색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죠? 그래야 이 아워가 사색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시리즈가. 여기 없으면 시리즈가 안 나와. 했던 그림 계속하게 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컬렉터들하고 갤러리나 이 미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해? 아, 저 사람은 전망이 없다. 왜? 전개를 잘 못하네. 전개를 못하네. 전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캐릭터하고 연결되는 게 하이인데, 하이. 근데 이 캐릭터보다 좀더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진정성이 있고 저돌적이야. 얘는 완전 예술가 사주팔자로 태어났어. 오케이. 근데 요게 있어야 됩니다. 더센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이. 열정, 과몰입. 똘끼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살짝 좀 또라이 기질 좀 있어야 됩니다. 똘끼. 그래서 그책 제목 중에 발칙한 예술가들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발칙해야 돼. 건방져야 돼. 막 건방지는 게좀 있어야 돼. 요런 것들을 우리 후원자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팬들이. 아이씨, 고리도 저 새끼 엄청 까칠하네. 뭐 이렇게 속으로는 하더라도 그냥 아유 까칠하지 않으면 그제 성공 못할 거야. 발칙하고 건방지고 좀 자기 시간에 그 엄청나게 과몰입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뭐 전화도 못하게 하고 카톡도 못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뭐그 실수로 저한테 뭐 굉장히 급한 일이 아닌데 실수로 가족이 전화하면 아무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막 생활비 20% 깎아버린다 막 이래요. 나의 그 시간을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어떻게 전화해서 나의 시간을 전화를 받도록 만드느냐. 특히 이제 휴일에. 왜냐면 평일에는 박 실장이 대신 받아주니까 아이폰을 아예 안 갖고 있으니까. 근데 토요일, 일요일 혹시 박 실장 없을 때 요때 이제 이게 전화를 하면은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은 뭐 누구랑 어디 어떤 엄마랑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좀 필요하다는 둥뭐 그런 거. 예.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하이는 굉장히 예술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똘끼가 있다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뭐랄까 전방위가 있어. 전방위. 이게 그게 고리들의 특성이에요. 고리들의 특성은 상당히 전방위적이야. 그러니까 뭐 발명가 기질도 있고 책도 쓰고 일단 뭐 공부도 하고 과학자 같기도 하고 예술가 같기도 하고 이런 그 약간 전방위적인 심리학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해야 마케팅을 하죠. 이게 기획성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의 과몰입은 약간 전방위적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보고 싶은 책도 많은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게 하이죠. 그 사람만의 대충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돼. 휴머니즘 아까 얘기했고요. 그것은 그 화가의 캐릭터 자체가 DNA 자체가 저는 DNA 자체가 기부 DNA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 기축통화의 기축 번위제로서의 제 고리들의 그림 얘기할 때 폭풍의 눈 얘기했잖아요. 고리들의 통장은 통장이어야만 한다. 모든 돈은 밖으로 돌린다. 그게 폭풍의 눈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커런시가 되는 거죠. 크러시, 크러시인데. 크러시와 커런시 가끔 제가 입에서 막 헷갈려. 치킨하고 키친처럼. 헷갈려. 커런시, 커런시. 데미안어스 때. 이거. 근데 저는 이텅 빈,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저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실제로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안 해요. 항상 올인이야. 항상 삶이 항상 올인이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거 남겨둬야지 이런 게 없어요. 올인. 근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올인은 저만의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써야 되는 것이지 통장에 왜 남겨두냐? 응? 그게 무슨, 그게 나는 휴머니즘이 아닌 거야. 잔고가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휴머니즘이 아니야.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 투자를 하든, 밥을 사주든, 기부를 하든 간에. 그게 저만의 휴머니즘이고, 그게, 그쵸. 태풍의 눈. 저의 그 휴머니즘이 태풍의 눈이 돼서 바로 기축통화의 꿈으로 갈 것이다. 이룰 것이다. 어제 얘기했죠. 휴머니즘이죠. 평화의 돈이 될 것이다. 그린 분이의 그 화폐는. 자, 아비투스는 글쎄, 이런 거죠. 이 20개의 대표성을 스토리가 나열식으로 담는다면 전개하는 방식으로. 식으로 담고 있다면 아비투스는 이 20개 전체를 설계도 같은 거예요. 입체적인 설계도 같은 거예요. 아비투스는 즉이 아비투스가 없다면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아비투스가 없다면 시대성, 최초성 다 실패해요.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좀더 입체적인 설계도 같은 건데 그 사람의 믿음 체계죠. 그러니까 아이고. 체계라고 그러죠, 체계. 체계고, 또는 저력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캐릭터를 유지할 수 있는 저력, 저수지 같은 거, 잠재력 같은 것이기도 하고. 아비투스는 헤빗이란 말에 아마 습관이라는 영어의 프랑스식 발음인데, 관습, 관념, 습관, 약간 컬렉터에서 가문과가 좀 비슷한 컨셉이죠.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 갇혀 사는 그 사람만의 믿음 체계, 철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지다. 그럼 자꾸 구걸을 하는 거죠. 자기가 거지라는 걸 몰라. 근데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는 사람이다. 나는 기버다. 나는 테이커다. 이렇게 뭔가 그 사람만의 아비투스가 있는데, 그래서 아비투스라는 책에서는 이제 주로 그거를 부와 연결시켜서 쓴 책이 요즘에 좀 유명하던데, 그거는 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품격, 뭐, 거부할 수 없는, 진정한 럭셔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비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반가의 선비정신 같은 거야, 이런 거, 아비투스 같은 것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긴, 뭐, 20, 30년 기간에 정말 수련이 필요하고,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건데,
예술 화가로서의 아비투스는 뭐냐면은 예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화가만의 정의 같은 거예요. 그 화가는 어디까지 어떤 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가죠. 저는 그거를 그림 보니 기축통화까지 만드는 것이 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범위가 넓죠. 그것까지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비투스 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품격, 그다음에 스케일의 차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 아비투스는 보통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얘기하죠. 스케일. 아,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거. 그런 게 아비투스예요. 자, 이제 오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최초성은 아까 최초성이라는 것은 컨셉과 시그니처라고 얘기했어요. 컨셉과 시그니처가 대표성이기도 해요. 근데 이 대표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 화가에게. 대중들에게 유명한 것도 대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또그 그림이 그 미술 사조에서 그 장르에서 우리가 후기 인상파 하면은 여기 적어놨는데 고호, 모네, 르누아르 이렇게 떠올린단 말이죠. 세잔이나 뭐 마네보다는 나는 고호, 모네, 르누아르 이렇게 떠올라요. 이런 게 대표성이죠. 야수파, 루오, 입체파, 피카소 이런 식으로 대표성. 그래서 이거는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 경쟁력이죠, 경쟁력. 동일한 그 동시대 다른 화가들의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어떤 강렬함 같은 거예요. 그게 대표성인데, 이 대표성은, 컬렉터들, 후원자, 아미고님들이 만들어줄 수 있고, 언론이 만들어줄 수 있고 갤러리가 조작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갤러리가 뭐 단색화의 대표적 화가는 누구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대표성이라는 것을 대표성과 시대성, 기획성 이거를 주로 갤러리들이 많이 만들어서 신미성과 최초성은 작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의 아름다움과 최초에 나는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이거는 작가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대표성과 시대성과 기획성은 시대성은 잊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시대성이 있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노출되지도 않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원자들, 컬렉터들하고 갤러리가 이 대표성, 시대성, 기획까지도 해주면 좋죠. 지금 우리 아미고님들이 저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획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의 시대성은 이제 제 그림. 신미성과 시대성은 저 그림의 컨셉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대표성과 기획성을 갖도록 우리 아미고님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죠. 인기 같은 거. 최초성은 역사성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처음이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관찰적 효과를 이렇게 적확하게, 적정하게 잘 그린 화가는 그동안 없었다. 고리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최초성이죠. 역사성. 그래서 그거는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사상 최초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아류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최초 다음을 뭐라 그래요? 아류라 그러잖아요. 최초가 아니면 어떻게 돼? 아류가 된다. 아류가 된다. 아류가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광고하는 분이 김문영인가요? 광고하는 분이잖아요. 3등은 괜찮은데 3류가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3등은 괜찮아. 근데 3류는 되지 말아라. 자기가 기획하지 않고 남의 거를 차용하거나 따라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과거의 그림에서 따라하는 걸 피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내가 따라하지 않았어도 평론가들은 따라했다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자기만의 캐릭터와 스토리에서 자기만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일단 아비투스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시간을 갖고 사색을 갖고 노력을 해서 그 캐릭터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성격으로 노력을 해서 컨셉을 잡아내는 거예요. 컨셉을 잡아내서 그거를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스펙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언론에 전시를 하는 거야. 이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펙을 만들면 그걸 최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비투스에서 컨셉 시그니처에서 스펙으로 가가지고 언론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 이게 최초성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성이라고 자기가 최초로 그걸 그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이게 역사적으로 남아야 돼. 그러니까 신문에 내야 돼요. 신문 잡지 또는 도록으로 만들어 놔야 돼.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몇월 며칠 날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2006년에 눈동자 우주 그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남겼어요. 뭐 어디다 남겼냐면 처음에는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어요. 이걸 뭐 언론까지 못 갔고 페이스북에 아나 요즘에 이런 그림 그린다 그러면서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저의 그 기록이 있죠. 시간적 기록이 있는 거죠. 자, 대표성 했고 시대성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적 인식, 그 시대의 철학, 시대적 문제를 숙고하는 철학적 고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개념, 이슈 뭐 이런 거죠. 그 개념이 컨셉이잖아요, 컨셉. 근데 이제 여기는 시대적 개념이고 여기서는 시대적 개념이고 여기 컨셉은 그 화가가 그 시대적 개념을 어떻게 자기만의 렌즈로 자기만의 색깔로 잡아냈느냐. 그게 이제 이게 화가로서의 컨셉이죠. 이거는 시대적 개념인 거고 시대적 컨셉인 거고 시대적 컨셉이 시대성이고 화가만의 그 렌즈, 화가만의 돋보기, 나는 뭘 어떻게 화가만의 요리,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똑같은 시대성이라는 재료를 나는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컨셉인데 근데 제 시대성과 컨셉은 워낙에 강력해서.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게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색과 독소가 없이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컨셉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 이후의 시대성은 상당한 어떤 독소나 스승이 없이는 잡아내기 어려운 시대성이었다라 이렇게 봐야죠. 과거의 화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데올로기에 어떤 최근에 떠든 중국 화가들인 대부분 이데올로기 갈등,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인간들의 고뇌, 이런 걸 시대성으로 잡아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네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독교 신학적 그림에서 마틴 루터인가요? 이렇게 개신교가 넘어가면서 그 신격을 예수님을 좀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의 시대성이죠. 종교적인 그 변화, 그런 것들. 그렇게 미술사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동굴에다가 사슴 그리고 할 때부터 시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시대성인 거야. 쭉온 거죠. 피카소 거쳐서 이렇게 고전 에다가 하이퍼리얼리즘도 시대성이고 쭉쭉 거쳐온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는 미술 교과서 시대성을 그 시대의 시대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시대성은 현재 미술 교과서에 없을 가능성이 많죠. 20, 30년 후에는 들어가겠죠, 교과서에. 그래서 양자역학 시대에 평행우주 코펜하겐 해석이라든가 다세계 해석 최근에 이제 그 양자경 나왔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인가? 모든 것이 모든 곳에 한꺼번에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평행우주죠. 그런 것들이 그런 영화들이 바로 시대성이고 아바타도 하나의 시대성인 것이고 잠깐만 시간이 40분까지 가나 이거? 자
그래서 기획성은 마케팅 능력인데, 한마디로 지소선호와 타이밍, 이게 중요하죠. 심미성은 좀 따로 찍어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기획성은 이 시대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웹 2.0과 웹 3.0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그 화가가. 그것 또한 그 화가의 기획성이죠. SNS. 조화력이죠. 디자인 능력이기도 하고. 이 사회적 디자인 능력인 거죠, 일종의. 나는 어떤 식으로 이거 보도자료를 써서 기자한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기자가 주목을 할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그 화가가 아니면 누가 그 대신 써줍니까? 제가요, 그 평론가들 대신 글 써주는 거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좀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이제 표현력이고 기획성이죠. 시대적 기획성, 사회적 기획성, 표현력 같은 거죠. 글쓰기 능력도 기획성이죠. 표현을 잘해야 되죠, 이거를. 네, 표현을 잘해야 돼. 스토리, 글쓰기 능력이 이것도 스토리죠. 그러니까, 뭐, 일기장을 잘 쓰는 것도 이거. 작업일기라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의 또 기획성이죠. 자, 심미성은 좀 따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영상 길어져서. 써뉴 2부.